서울에서 지방에서 두산베어스 옷을 입고 택시를 타게 됐는데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두산베어스 팬이라 좋겠네 였습니다. 두산의 팬이자 리포터인 저는 어깨가 한껏 올라갔던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네, 5월 셋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오늘은 마이데일리 이후광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두산 팬 여러분, 마이데일리 이후광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보통 이 전에 나와 주셨던 기자님들은 이 두런두런 이 팟캐스트 다 한 번씩은 함께 해 주셨는데 오늘은 뉴 페이스네요. 네, 첫 출연입니다, 오늘. 좀 어떠신가요, 좀? 좀 뭐라 해야 될까? 긴장도 좀 되고 하는데 또 워낙 옆에서 진행 잘해 주신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또 제가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깨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껏 어깨가 무거워지는 아우 그런데요. 자, 저희 드론드론 팟캐스트 들어보셨죠? 네, 다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좀 그냥 많이 좀 기록 같은 거 찾으면서 좀 같이 뭐 팬들이 이렇게 네. 컴퓨터 찾을 수 있는 부분 말고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알려드리려고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난주 경기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산베어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승 2패이고요. 아직 선두 SK와 승률 차이뿐인 2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죠. 자, 주중 기아와의 3연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월 7일 3-4, 4-3으로 승리했고요. 그리고 5월 8일 1-0으로 승리했습니다. 5월 9일은 정말 아깝게 5-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 자 유희관 선수와 강희준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저는 이 5월 7일, 5월 8일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투수전이다. 좀 투수들이 정말 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7일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선발 매치업만 봤을 때는 두산이 네. 객관적 사실 우위였단 말이에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 강희준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시즌 첫 등판에 네. 나섰던 거고 신인이죠. 예, 신인이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게 좀 예상 밖으로 좀 팽팽한 경기가 전개됐어요, 사실.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신인답지 않게. 그렇죠. 근데 좀 3회까지 잘하다가 이제 4회 이제 두산 타선에 좀 네. 무너지긴 했는데 맞아요. 결국에 근데 이 경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9회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이 7일 경기도 그렇고 8일 경기도 그렇고 이 모든 경기에 네. 이제 히어로는 허경민 선수였다는 거. 네.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이따가 핫플레이어인데 허경민 선수 이따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날 유희관 선수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아쉽게 승리는 놓쳤는데 6경기 만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유희관 선수가 이번 시즌 딱 시작할 때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네. 좀 보여줬는데 근데 중간에 살짝 그죠. 약간 기복이 있긴 한데 예. 또 제가 보기엔 사실 유희관 선수의 이 롤 자체가 지금 4에서 5선발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리그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기록을 가진 사실 4에서 5선발은 찾기 힘들거든요, 사실. 아. 그리고 일단은 좀 뭐 공이 좀 느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작년에 불안한 모습 때문에 그게 조금 이어져 이미지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올해 봤을 때 감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믿고 네. 꾸준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투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6경기 만에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고 해도 그 이전의 경기들도 물론 못 던진 경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네. 뭐 유희관 선수기 때문에 네. 결국 시즌이 끝났을 때는 뭐 본인의 그런 네. 기록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노련함이 살아있는 유희관 선수니까요. 뭐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고요. 이날 또 좀 특이했던 게 승리 투수가 김승혜 선수였는데 그렇죠. 공을 한 개를 던지고 승리를 챙겼죠. 이날 저도 좀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했어요. 공을 하나 던지고 위기를 막고 네. 내려가서 수훈 선수로 선정이 되셨는데 본인도 굉장히 좀 뭐랄까 수훈 선수로 선정된 데에서 민망함을 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죠. 사실 이 공 한 개 던지고 승리수 되는 거는 뭐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그렇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어부지리로 뭐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야구 기록상 규칙상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김승현 선수 사실 이 두산 베어스의 최고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역할이든 잘 수행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좀 위기든 뭐 잘 해주고 있든 잘 리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시든 정말 좋은 모습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두산 불펜에서 사실 가장 나이가 많은데도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게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베테랑의 희생? 네.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두산 베어스의 뭐랄까요? 아, 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뭐가 되고 싶다 이러셨는데 뭐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를 찾아보세요. 김승현 선수 인터뷰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날 허경민 선수 생애 첫 끝내기 안타인데 그건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아직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이영하 선수랑 양현종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에이스들의 맞대결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양현종 선수야 뭐 우리나라 모든 야구 팬이 알고 있는 네. 국가대표 에이스고 네. 또 이영하 선수야 뭐 두산에선 지금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좀 기사에도 네. 몇 번 쓰는 게 이제 에이스 같은 오선발이라고 항상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신흥 에이스와 이제 원래 이제 딱 그 대표적인 에이스의 만남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것 또한 저는 뭔가 어쨌든 두산이 네. 기아보다는 훨씬 순위가 위쪽에 있지만 네. 그래도 양현종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뭔가 대등한 경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네. 대등하게 갔지만 네. 이영호 선수가 이제 이 양현종 선수를 뭔가 네. 판정을 거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사실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완봉승까지 노릴 수 있었던 그런 아, 경기였는데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때 8회까지가 107기였어요 공이. 아, 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때 보고는 아, 내려가겠다 했는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요. 9회 때 네,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107개면은 이제 9회에 그래도 한 15개 이내로 막아야 이게 완봉이 되는 건데 그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좀 부담감에 네. 또 첫 타자 이명기 선수를 7개를 던지면서 이제 볼넷으로 네. 내보내서 아쉽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날이 또 그날이었어요. 그 류현진 선수가 완봉한 아, 날이어서 맞아요. 네, 이영하 선수가 끝나고 이제 만났을 때 그걸 이제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본인도 좀 아, 나도 한번 류현진 네. 선수처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이제 아, 류현진 역시 류현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영하 선수가 그렇죠. 아, 또 욕심이 또 얼마나 났을까요. 그렇죠. 이날도 완봉한 선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때 이제 윤성환 선수도 했고 또 이승호 선수도 네. 했고 아, 그래도 이영하 선수는 아직 젊고 앞날이 아, 창창하니까요. 충분히 이날 뭐 8회 8이닝 무실점 이것도 뭐 어, 사실 엄청난 기록인 거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영하 선수랑 이흥련 선수가 배터리 호흡을 그렇죠, 맞췄는데 그렇죠. 이게 처음이래요. 그렇죠. 이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흥련 선수랑 박세혁 선수의 좀 스타일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포수마다 각 KBO 리그 모든 포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때 같은 경우 이흥련 선수랑 처음 맞췄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처음 맞추든 뭐 같이 호흡을 여러 번 맞추든 네. 뭐 그 투수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제 이영하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공을 던지면서 좀 이응현 선수가 네. 이 경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내 자신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파악을 어떤 볼 배합을 해야 되고 좀 이 공이 어떨 때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좀 더 든든하게 믿고 던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네. 이응련 선수의 그런 노력이 숨어 있었군요. 그 이응련 선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2016년에 두산 베어스에 이원석 선수의 보상 선수로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지난해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이제 이름을 조금 좀 낯선데 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응련 선수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응련 선수는 이제 사실 이제 삼성의 그 푸른 유니폼이 조금 더 익숙한 팬들에게 익숙한 그런 선수인데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사실 1군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재영 선수 지금 이제 키움에 있죠. 네. 그 당시 이재영 선수 백업으로 뛰면서. 네. 이제 세 시즌 동안 1군에 244경기를 뛰었어요. 사실 네.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백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기에 네. 출전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산이 올해 이제 처음에 양이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네, 두산이 처음에 이제 박세혁, 이제 장승현, 뭐 네. 이흥련 선수 이렇게 이제 백업 포수진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장승현 선수가 이제 2군에 내려가면서 이흥련 선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백업 포수로 자리를 잡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겨는 결국에는 경험에서 저는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은 장승현 선수도 물론 그 2017년에 이제 APBC 그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거기 국가대표로도 뽑혀서 네. 또 갔었고 또 워낙 또 재능이 있는 포수고 하지만 네. 이 또 이응현 선수는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도 있어요. 사실 삼성 시절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또 다섯 경기를 소화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감독님도 이제 그 1군 경험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쵸, 하면서 그쵸. 또 굉장히 또 신뢰를 주시고 계세요. 사실. 맞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든든한데요. 네. 얼마 전에 5월 5일에 응원단장에 어린이 응원단장에 이가온 군이 올라왔었어요. 예. 저도 봤어요. 엄청 귀엽다. 그날 이제 기자실에서 보고 네. 있는데도 그 기자실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가지고 목소리. 다들 기자분들도 이제 다 취재 네. 누구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는 이제 네. 그 이가원 군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두산 베어스가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두산 베어스를 포수 왕국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가원 군 역시 정확하게 또 두산 베어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흥년 선수가 포수로서의 존재감도 있지만 타자로서도 그 두각을 확실히 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날 5월 8일 경기에서도 3타수 2안타로 멀티히트 경기를 펼쳤는데요. 정말 앞으로도 박세혁 선수와 건강한 그렇죠. 사실 뭐 주전 포수가 계속 소화를 할 수 없고 또 감독님도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휴식을 그렇죠, 준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쉬어야죠. 이럴 때 이제 또 백업 주전 같은 백업이 네. 나와서 해주면 두산이 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5월 8일 경기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5월 9일 경기인데요. 아, 네. 이날 린드블럼 선수 그리고 윌랜드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깝게 3-1로 앞서 나갔는데 이 8회와 9회에 각각 2점씩 내주면서 결국엔 3-5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날 좀 아쉬웠죠. 린드블럼 선수가 어쨌든 퀄리 스타트까지 하고 맞아요. 이제 내려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3-1로 거의 뭐 8회까지 앞선다는 건 네. 두산의 그동안 경기를 봤을 때 지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게 네. 또 함덕주 선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네. 아, 네, 또 이렇게 된 거죠. 함덕주 선수 얘기로 또 바로 가볼까요? 이날 패전 투수가 함덕주 선수가 됐는데 그렇죠. 이 함덕주 선수가 7일, 8일, 9일 세 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 김태형 선수가 함덕주 카드를 결국 세 번이나 꺼내 들었는데 이걸 두고 또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마무리 투수고 네.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이제 팀에서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투수거든요. 사실 본인의 공 하나로 경기 결과가 네.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네. 보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 흔들려요. 사실 함덕주 선수가 지금 특히 지난주가 이제 4경기에 등판해서 이제 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는데 3실점을 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뭐 평균 자책점을 보면은 10.13으로 좀 뭐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이제 뭐 소화 이닝 자체가 작으니까 네. 이 수치가 높게 보이는 건데 네. 이제 뭐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면 어쨌든 마무리 투수가 네. 또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마무리 풀타임을 네. 치르면서 네, 이제 이 뒷문을 지키게 된 거고 또 아직 95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그 9회에 떨리는 순간에 네. 나와서 그렇게 자기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만 또 살짝 근데 또 이 상황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3연투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뭐 두산이 이제 앞으로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조금만 이제 좀 대승을 약간 큰 점수자로 해서 좀 함덕주 선수 네. 조금만 휴식을 조금만 취할 수 있다면 또 다시 금방 또 9위가 살아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감독님도 앞으로도 함덕주 선수 잘 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김재우 선수가 허리 불편을 조금 호소를 하면서 오재원 선수랑 교체가 됐어요. 제가 원래 좀 이날 승리를 하면은 전 승리를 해야 애프터 게임을 하거든요. 승리를 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패해서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김재우 선수 몸 상태는 괜찮아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선수가 그냥 안고 있는 그냥 통증? 예.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관리 차원에서 이게 이제 시즌이 길기 때문에 네. 이거를 끝까지 소화를 하려면은 물론 뭐 만약에 이 경기가 막 두산이 이거를 꼭 이겨야 되는 경기다 이러다면 좀 무리를 했겠지만 네. 어차피 뭐 144경기를 네.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가벼운 통증이 있으면 또 네. 바꿔주고 또 두산이야 워낙 선수 중이 많아서 네. 두텁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김재우 선수 빠진다고 해도 또 누가 딴 선수가 들어가서 또 메워주고 하니까 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관리 차원이라면은 그렇죠. 뭐.
이런 날도 있죠. 자, 기아와의 3연전 이렇게 7일, 8일, 9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누가 가장 핫 플레이어였나요, 기자님? 아까 말씀드린 네, 허경민 선수죠. 허경민 선수. 제가 이렇게 막 텐션 예. 업해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딱 텐션을 죽이시면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두산의 아주 끝내주는 사나이죠. 허경민 선수가 핫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다시피 5월 7일에는 생애 첫 끝내기 안타, 그리고 5월 8일에는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외였던 게 허경민 선수 결승타, 아니 그 끝내기 안타가 처음이라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좀 프로야구 선수 중에 끝내기 안타 못 치고 선수 되게 많아요, 사실.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이거는 이거 정말 기회가 와야 되는 거고 그 기회에서 또 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생각보다 운과 실력이 다 받쳐줘야지 가능한 거죠. 또 작년에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도 끝내기 홈런을 그때 그게 아마 데뷔 처음으로 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소망이었대요. 정말 끝내기 홈런을 치고 은퇴하는 게. 네, 근데 너무 이거를 이렇게 해내서 너무 기쁘다고 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사실 힘든 상황인 거고 또 프로 와서는 더 힘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또 극적이군요. 보는 사람으로도 극적인데 치는 사람도 진짜 그러면 엄청나게 그렇죠. 여러 가지 극적인 감정이 들겠네요. 근데 이날 이제 허경민 선수가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내기 안타 친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지금 나가 있는 주자를 돈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해가 됐어. 아, 나 같아도 이 악물고 불러드리겠다. 어떻게 이 인터뷰 현장에 계셨나요? 예, 이때 인터뷰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때 끝내기 상황이 그때 2루 주자가 김경호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또 발이 빠른 두산의 선수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견수 앞으로 간 안타가 조금 짧았는데 김경호 선수가 정말 이를 악물고 뛰어서 사실 들어와서 이게 끝내기 안타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허경희 선수가 이제 뭐 끝내기 안타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김경호 선수에게 너무 고맙다고 꼭 밥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밥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때 결국 이제 김경호 선수가 그렇게 만약에 다른 선수였다면은 조금 느린 선수였다면 아마 홈에서 승부가 조금 더 박빙의 승부가 네.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저도 네. 그때 경기 보면서 이 악물고 뛰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뒤에서 김경호 선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정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달라고 말씀하니까 미칠 것 같다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정말 허경민 선수 그리고 김경호 선수의 그런 환상적인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다음날에 또 결승타까지 때려냈는데 이쯤 되면은 허경민 선수가 이렇게 끝내주는 사나이로 거듭나게 된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친구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지금 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허경민 선수야 워낙 1번, 뭐 6번, 뭐 하위타선 다 왔다 갔다 네. 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제 1번으로 꾸준히 뛰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또 뭔가 친구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좀 열심히 뭔가 더 책임감이 네. 생겼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선수가 직접 얘기한 건데 네. 이제 지난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허경민 선수가 예. 12월에 근데 이제 좀 이 주자를 돈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사실은 뭔가 좀 가장의 책임감 벌어야 된다. 예, 이 주자가 홈에 들어와서 네, 아. 예, 이게 고가가 쌓여서 이제 좀 그래야 된다. 그런 좀 그 결혼하고 나서의 책임감도 좀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또, 비결까지. 예. 또 결혼 전도사라면서요, 요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아직 동갑내기 친구들이 네. 지금 결혼을 안 했잖아요. 뭐 정수빈 선수나 뭐 박건우 선수나 이제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정수빈 선수가 또 허경민 선수 그 집에 가서 밥도 자주 먹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결혼의 그런 좋은 점을 좀 많이 보고 그런다고 아마 다음 주자는 정수빈 선수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물도 있으신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긴 했어요. 근거가 네.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일단 부상 회복 중이니까 네, 이게 우선입니다. 일단 건강을 빨리 네. 회복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허경민 선수 앞으로도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기아와의 3연전 알아봤고요. 이제 주말 NC와의 3연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C와의 3연전을 미라클 두산이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놨네요. 자, 먼저 5월 10일 경기 정말 아깝게 12대 11로 1점 차이로 패배했고요. 5월 11일에는 12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5월 12일은 3대 2로 한 점 차이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 경기 저는 마산에서 봤는데 기사님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봤어요. 이때 주말에 이제 제가 휴무여서 창원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또 두산 경기를 항상 또 담당이기 때문에 챙겨봐야 되기 네, 때문에 저. 집에서 열심히 봤는데 좀뭐 개인적으로는 네. 예, 어쨌든 너무 너무 짜릿하고 했는데 또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경기였잖아요, 첫 경기는. 현장에 예, 있었어요. 이제 9회 그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네.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분도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네. 그분은 허슬 플레이어셔가지고 그분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마산구장 전 처음 가봤는데 안 가보셨죠? 네, 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걸 얘기해 드릴까요? 글쎄요, 저는 기자실이에요. 기자실 뷰? 기자실 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자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엘리베이터를 일단 내리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기자실도 이렇게 층층이 한두 개의 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딱 내려다 보이면은 이제 딱 한눈에 야구장이 딱 보이고 전광판도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전광판이 그리고 너무 잘 아, 돼 그래요? 있어요. 홈런 치면 NC 그 글자가 있는데 그게 막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갑자기 NC 이렇게 바뀌면서 조명도 바뀌고 너무 NC 팬 같나요? 저 아니 전 두산 팬이고요.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좋은 구장임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두산이 또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산 한번 가셔서 두산 응원해 보세요. 정말로 좋은 구장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진짜 잠실이 좋죠.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산 아귀 강정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귀 강정이요? 아귀 강정. 아귀 강정. 마산 하면 또 아구찜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름이 아귀 강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먼저 5월 10일 12대 11로 아쉽게 패했고요. 5월 11일에는 12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12일은 3대 2로 1점 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일단 5월 10일 경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날 야구를 정말 왜 야구가 9회부터라고 말하는지 이날 알았어요. 아니 이날 사실 NC의 정말 난타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매 이닝마다 점수가 났고요. 그렇죠. 홈런도 정말 많이 나왔고 뭐 안타 홈런 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저는 8회까지는 다 솔직히 체념한 상태에서 봤습니다. 이게 11대 4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점수가. 사실 근데 지는 경기예요. 사실은 이런 경기는 사실 져야 되는 건데 이제 물론 결과는 졌지만 좀 이렇게 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위닝을 하고 왔으니까 네. 괜찮긴 한데 이제 사실 4대 10, 4대 11에서 네. 그게 동점이 되는 일은 흔치 않아요, 사실. 제가 저 원래 응원석에 있었는데 이제 7회 8회 넘어가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터덜터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 스카이박스라고도 있어요. 거기 딱 네. 내려다 보는데 와 말로 없는 세상에. 거기 그러면서 11대 1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회 초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산 팬이면 당연히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도 쫄깃쫄깃하셨죠. 저 너무 재밌었죠. 보면서 너무 와 이런 경기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냥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제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현장이었으면 정말 고생했겠다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이거는 진짜 앞에서 피디님이랑 과장님이 지금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겼으면 모르는데 또 어제 졌잖아요. 근데 물론 팬들은 너무 희망을 보면서 졌지만 또 현장 관계자들은 또 사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죠. 4대 11에서 동점이 된다는 거는 앞에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날 경기는 정말 비록 졌지만 감동을 주는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날 선발 투수가 이현우 선수였는데 이현우 선수가 굉장히 빨리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그리고 이날이 이제 마지막 선발 등판이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라 할건 없고 이제 다시 로테이션을 다시 이제 중간으로 복귀해야 네. 되는 이용 선수의 복귀로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조금 네. 뭐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았을 그러게요. 뻔했는데 조금 이제 흔들려서 이제 2이닝 사실점을 하고 이제 마운드에 내려왔죠. 이때. 맞습니다. 2이닝 그리고 홈런 하나를 포함해서 6개의 피안타를 맞았고요.
이현우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움이 큰 경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현우 선수가 이제 팬들도 알다시피 이제 워낙 고생이 좀 많았고 좀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올해가 돼서 드디어 뭔가 감독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투구를 이제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2주 전에 이제 대전에 갔을 때도 그때 또 그 대전에 그 많은 그 이현우 팬들이 이현우 선수 팬들이 이제 그런 쿠키를 이렇게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이현우 이렇게 해서 예, 뭐 너무 잘하니까 뭐 그런 선물을 이제 뭐 해서 선수단에게 어떻게 보면 돌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선수들이랑 또 취재진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정도로 뭔가 좀 존재감도 이제 굉장히 커졌고 또 뭐 두산 선발진이 이제 이용찬 선수 이탈했을 때 그 네.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뭐 2이닝 사실 좀 내려왔지만 또 선발 투수가 뭐 어쨌든 항상 이렇게 뭐 꾸준히 잘 던지면 사실 에이스죠 뭐 그죠? 그래서 한번 좀 흔들렸는데 또 이현우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선발에서 이제 잠시 물러나는 거지만 네. 또 이제 김태형 감독님은 이제 나중에 또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 다섯 명이 뭐 체력 안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상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1순위가 이현우 선수라는 거죠. 이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이런 백업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강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 이현우 선수 6선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댓글에서요. 댓글에서 하지만 이제 또 이날은 비록 조금 뭐 좋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좋은 모습 많이 감독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희망을 갖고 그렇죠. 네, 네. 내려갔던 이현우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5월 11일 와우 12-0 대승이었습니다. 이날 선발 투수 후렌코프 선수였는데요. 이날 후렌코프 선수가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말씀해주시죠. 그렇죠. 117구를 던지는 역투를 네. 펼쳤죠. 7이닝 동안. 그렇게 쉽게? 프랭코프 선수가 원래 투구수가 좀 많은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 프랭코프 선수가 다승왕이었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예, 이제 18승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18승인데 이제 이닝 소화는 이제 네. 굉장히 떨어져 149.1 이닝인데 네. 그게 이제 리그 전체로 선발 투수 21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위권은 아닌데 그러게요. 근데 그러나 이제 18승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한 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쉽게 표현해서 퀄리티 스타트형 투수라는 거죠. 이제 6이닝 3실점 정도를 하면서 타선의 도움과 또 수비 지원을 받으면서 승리를 챙기는 그런 경기가 작년에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후렌코프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산이랑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후렌코프 선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땅볼 유도 능력인데 네. 이게 이제 두산 그 수비진과 합쳐져서 네.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 또 이제 타선 지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팀이잖아요 두산이 그러면서 승리를 쉽게 쌓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야구죠 사실 뭐 굳이 뭐 투수가 완봉승을 해도 좋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퀄리티 스타트라는 이런 지표를 딱 채우면서 네. 딱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승리를 챙기는 거죠 사실 예. 또 그렇게 땅볼을 유도하면서 그 야수진의 수비 실력도 또 돋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상했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후렌코프 선수의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날 12-0이잖아요. 진짜 타선 지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재희 선수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날 4타수 4안타 홈런 2개 포함해서 4타수 4안타 4타점 4득점 폭발했죠. 폭발했죠. 예, 진짜 이따가 진짜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재일 선수가 많이 활약을 해줬는데 오재일 선수 못지않게 활약을 해준 선수가 페르난데스 네. 선수였는데 5월 10일 경기, 5월 11일 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2일에서는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오재일 선수가 너무 이렇게 막 폭발을 하셔가지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살짝 묻힌 감이 있어서 제가 끌고 왔어요. 페르난데스 선수 좀 이런 경기력 어떻게 보시나요? 페르난데스 선수는 뭐 지금 항상 언론에 나오다시피 정말 타이런 우즈 이후에 어떻게 보면 두산의 뭔가 최고 외국인 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네. 평가가 지금 많고 실제 지금 현재 기록을 봐도 지금 뭐 타격 지표 뭐 상위권은 다 페르난데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이제 오늘 경기 앞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타율 2위, 최다 안타 1위, 홈런 3위, 타점 2위, OPS 3위.
뭐 멀티히트 1위까지 뭐 모든 걸 지금 독식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KBO 리그에서 가장 핫한 외국인 네. 선수이자 또 핫한 타자죠. 뭐 네. 국적을 떠나서 지금 제일 네. 잘하고 있는 타자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살짝 한 지난주쯤에 조금 네. 주춤했어요. 근데 그게 그것도 별로 티가 안 났던 게 워낙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거 살짝 뭐 그런 조정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또 네. 지금 또 금방 이렇게 또 살아난다는 거는 네. 이 선수가 이제 한 시즌을 꾸준히 좀 소화할 수 있고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활기차세요. 뭔가 더 뒤에서도 항상 이제 친구분들, 가족분들이랑 영상 통화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안녕해달라고. 너무 너무 활기차요. 더그아웃에서 만나도 네. 뭐 스페인어로 막 인사하고. 예. 그런 적극성과 활기차에 또 타석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또 팀에서도 잘 녹아나니까 또 자신감을 갖고 타석에서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페르난데스 선수 진짜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주말 3연전 핫플레이어 선정해 볼까요? 핫플레이어는 두 명이네요. 어? 누구죠? 일단 정말 팬들이 기다리셨던 네. 정말 너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이용찬 선수가 이야. 로테이션에 돌아와서 맞습니다. 또 복귀전인데도 이제 6이닝 네. 1실점으로 맞아요. 아주 6이닝 1실점에 81구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팬들에게 안심을 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안 아프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죠. 네, 이용찬 선수 지난달 15일에 햄스트링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선발진에 살짝 구멍이 생겼고 그 대타로 이제 홍상삼 선수, 이현우 선수가 그렇죠, 기회를 얻었죠. 네, 기회를 예. 얻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기회를 얻고 이제 잘 해주고 있다가 다시 이용찬 선수가 회복하셔서 돌아왔습니다. 복귀전이었어요. 5월 12일 NC와의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그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단어들이 네. 있는데 그거였어요. 살아있네 이용찬 선수.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무기가 살아있다. 뭐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용찬 투수는 이 포크볼 구사가 상당히 좋은 네. 정상급 수준이에요. 사실 KBO 리그 전체에서. 네. 그리고 예전부터 어쨌든 포크볼을 오래 구사하면서 네. 또 그런 걸로 이제 이름을 알린 그런 선수인데 뭐 이날도 뭐 정말 직구랑 포크 뭐 스플리터 다 섞어가면서 네. 아주 또 공격적인 투구를 했고 또 여기 보면 스트라이크 비율이 이제 72%라고 나와 있는데 네. 또 그거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템포가 빨라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불리한 카운트를 안 가고 항상 뭔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서 승부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지난해 이제 선발 전환을 해서 또 15승이라는 또 굉장히 에이스 같은 그런 기록을 냈던 원동력이 됐고 또 작년에 이용찬 선수는 5선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용찬 선수 5선발이 15승을 하니까 두산이 SK한테 무려 14.5경기 앞선 정규리그 우승을 그렇죠. 차지한 뭐 그런 또 네. 힘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충분히 이제 그런 역할을 또 기대를 했는데 살짝 이제 부상을 당해서 네. 조금 삐걱했지만 이제 이때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올해도 어쨌든 무난히 10승 정도는 뭐 무난히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용찬 선수의 복귀로 개막 초반 로테이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기사들을 보면은 선발진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불펜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박치우 선수였나요? 함덕주 선수 얘기. 그렇죠. 함덕주 선수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불펜이 조금 흔들려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보면은 가장 지금 왜 불펜이 더 흔들려 보이냐면은 지금 이제 작년부터 뒷문을 잘 지켰던 박치국 함덕주 선수가 살짝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다른 선수들이 지금 또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선수 좀 흔들려도 지금 윤명준 선수나 이영범 선수 또 김승혜 선수 네. 여기다가 또 이제 권혁 배영수라는 굉장히 또 걸출한 베테랑이 네. 또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까지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팀이 이렇게 또 주말에 또 위닝 시리즈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어쨌든 이 선수들은 지금 함덕주 박치국은 올해가 이제 2년 차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함덕주 선수야 뭐 데뷔를 그 전에 했지만 네. 이런 뒷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올해가 2년 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흔들려도 또 금방 또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선수가 워낙 어린데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사실 다 그 뭐 팬들 저도 이제 뭐 그런 댓글이나 뭐 두산 팬들 이렇게 반응 보고 하면은 네. 이 선수 이 두 선수들 뭐 막 너무 귀엽고 막 큐티하고 너무 막 그렇게 막 너무 여리게 생겼고 막 이래서 네. 여성 팬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마운드 올라가서 표정 보세요. 눈빛이. 예, 승부사 기질이 바뀌잖아요. 이게 또 박지욱 선수 같은 경우 데뷔 때부터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이제 뒷문으로 딱 필승조로 배정이 네. 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금방 살아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흔들리지 네.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 네. 정도는 그냥.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김광률 선수가 또 돌아오니까 네, 예 여름쯤에 아마 올 것 같은데 김광률 선수까지 오면 그런 또 우한 파이어볼로까지 가세를 한다면. 예. 장난 아니겠는데요 두산 마운드. 어쨌든 네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자 근데 또 이용찬 선수가 돌아오니까 또 궁금한 게 그럼 이현우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현우 네. 선수는 이제 일단은 불펜으로 가서 네. 이제 좀 이닝을 좀 길게 먹어주는 네. 좀 그런 역할을 하던지. 네. 근데 그 일단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약간 롱릴리프 형식으로 네.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이제. 분명히 다섯 명의 선발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예. 이제 또 작년 여름 기억하시죠? 그죠?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작년 여름. 그럴 경우에 분명히 휴식이 한두 번씩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에 어쨌든 화요일 선발은 또 일요일 날 나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체력이 좀 붙일 경우에는 뭐 화요일 날 어떤 선수가 나왔다면 일요일은 그 선수가 아닌 이제 이현호 선수가 또 거기를 맡아주면서 이 선수가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약간 이런 뭐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올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감독이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이제 이용찬 선수가 돌아왔고 이현우 선수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행복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김태형 감독님입니다. 자 이렇게 주말 NC와의 3연전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주중 기아와의 3연전 그리고 주말 NC와의 3연전을 합쳐서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는지. 이게 좀 부담되는데 이거 뭐 제가 약간 되게 크게 해야 되나요 이거? 기대합니다. 자 기자님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호가 제 혹시 이거 불러주시면 아 이거 그거잖아요. 오제일 네. 아 네 알아요 아, 맞습니다. 결국엔 제가 또 이렇게 부르게 기자님 유도신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허슬 플레이어 오재일 선수 그냥 뭐 이 선수 빼고는 거의 주말 경기는 얘기할 수가 없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서 왜냐하면 오재일 선수가 또 정말 늦게 시동이 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5월인데 5월 스타트는 좀 빠른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원래 여름에 강해져요 사실은 오재일 선수는 좀 더워져야 잘 치는데 이때 이제 요번 주말에 이제 잘 해가지고 네. 이제 가장 뭐 소득이라면 소득이겠지만 이제 타율이 원래 이제 규정타석 최연 선수 중에 최하위였어요 사실 네. 오재일 선수가 네. 근데 이제 최하위에 탈출해서 네.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됐다는 거 이제 요게 가장 큰 소득이죠 사실 이제 최하위는 이제 저기 삼성의 이제 강민호 선수가 이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 오재일 선수 진짜 그동안 그 아까 오재원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안 맞으니까. 근데 진짜 주말에 딱 살아나면서 인터뷰하시면서도 웃으시던데요. 제가 이거를 오재일 선수 2월부터 이렇게 1분에서부터 봤는데 웃는 모습 정말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웃는 걸 처음 봐가지고 인터뷰 혹시 하셨나요 오재일 선수?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좀 부진해서 이제 인터뷰보다는 이제 속으로 응원을 했고 네. 이제 홈 경기에서 네네. 또 잘해서 이제 네. 또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맞습니다. 네. 아, 그때 집에 계셨죠? 예. 네, 주말에는 제가 휴무였습니다. 네. 오재일 선수 그 주말 두 경기. 네, 10일 그리고 11일 두 경기에서 기록을 안 부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살짝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네. 두 경기에서 8타수 7안타 3개의 홈런 8타점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님도 정말 활짝 웃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가 시범 경기 때 사실 잘했어요. 시범 경기 때 이제 7경기에서 3할 3푼 3리였거든요. 타율이.
그래서 이제 그때 시범경 이제 개막 직전에 또 감독님한테도 이제 여쭤봤죠. 네. 오재일 선수가 올해는 좀 초반부터 잘하지 네. 않을까. 근데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감독님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아,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또 초반에 또 이렇게 해서 부진이 네. 찾아오고 또 2군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네. 또 근데 기다리니까 정말.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이제 16년에 두산 통합 우승할 때도 그때도 뭐 주역이었고 그때부터 쭉 보면은 이제 17년부터 항상 시즌 시작이 굉장히 더뎌요 사실. 네. 17년에도 처음에 개막 첫 달이 타율 2할로 시작했고 또 네. 18년은 1할 6푼 7리. 또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초반에 4월까지 1할 6푼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건데 조금 어쨌든 뭐 그 아까 팬들 말씀하셨죠. 좀 너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올라왔네. 뭐 이렇게 또 네.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죠? 그런 말이 좀 네. 있더라고요. 좀 빠르게 시작한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싶고요. 정말 이 주말은 두 명의 오재일, 오재원 선수, 오씨가 살아나서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경기, 주중 경기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프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죠. 주중 삼성과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7위이고요. 오늘 선발 이영하 선수, 내일 린드블럼, 그리고 내일 모레 유희관 선수이고요. 오늘 삼성은 맥과이어, 내일 원태인, 모레는 헤일리 선수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 삼성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즘? 좀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아. 예, 좀 저번 주가 진짜 좀 천당과 지옥으로 네. 간 그죠? 주중에 이제 맞아. NC 네. 만나서 정말 그 삼성의 네. 상징이라고도 할 수 윤성환 선수가 네. 완봉승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주말에는 이제 롯데를 만나서 네. 이제 9대 3으로 앞서다가 이제 그거를 네. 역전을 당해서 굉장히 또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삼성이 또 올해는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직 기복이 조금 있어요 삼성이.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번에 또 주중에 이제 예전에 두산이 예전에 이제 3월 말에 그때 이제 또 대구에서 네. 또 삼성을 상대로 또 수입을 했던 네. 기억이 있고 하니까 삼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또 뭐 지난주도 그랬고 또 네. 야구는 항상 또 모르니까 또 예, 지켜보긴 해야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되는 게 맥과이어 선수인데요. 그 지난 21일에 하나와의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이후에 그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히터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직후에 치러진 LG전에서 또 5이닝 6실점으로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또 그 다음 경기인 또 키움전에서는 또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NC전에서 4이닝 4실점으로 조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제 잘 던지는 차례이긴 한데 사실 그렇죠? 그렇대로 네, 오늘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워낙 두산 또 강타선을 상대로 네. 어떻게 할지. 맞습니다. 이 오늘 경기가 또 맥과이어 선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시험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산은 좀 연승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어갈 것인가? 연승 분위기 이어갈 것인가? 삼성은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영하 선수가 선발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저번 경기가 어쨌든 좀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오늘 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걸 또 네. 극복하면서 또 이게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네. 직후에 과연 그렇게 117개라는 그런 네. 많은 공을 던졌을 때 또 그 네.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또 본인이 꾸려 나갈 수 있을지 그렇죠.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또 이영하 선수한테도 또 되게 의미 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오늘 경기가 맞습니다. 자, 주중 3연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주말 3연전 SK와의 경기네요. 아, 드디어 와, 만났네요. 이거 그냥 피 터지는 경기일 것 같아요. 진검 승부입니다. 진검 승부. 드디어 만났네요. 드디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선발 예상이에요. 후렌코프, 이용찬, 이영하 선수고요. SK는 다익손, 박종훈 그리고 문승원 선수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자,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정말 이거는 일단 지금 이 시즌 순위가 지금 계속 두산 SK가 지금 그냥,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 SK 선수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두산 왜 안 지냐고. 두산 언제 지냐고. 네, 정말로 선수를. 저도 두산 경기 끝나면은 SK 경기 결과 확인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두 팀 입장에서는 한 팀이 떨어져서 좀 계속 독주를 하고 싶은 그쵸. 마음이 있을 텐데 계속 같이 가니까 네. 근데 아직 초반이긴 하니까 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순위표가 지금 둘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날 주말에 인천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그렇죠. 진검승부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정말 타이트한 1, 2와 1, 1위, 2위 싸움이기 때문에 왜냐면 승리 격차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한 경기 차로 했을 거예요. 주말에 두산이 한번 져가지고 한 경기 차가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네 그런가요? 어쨌든 타이트한 승부로 계속해서 시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SK가 요새 좀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투타 조화가 굉장히 좋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4월에 두산이 만나서 그때 잠실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SK가 그때 SK가 아닙니다 이제. 어? 네, 그때 같은 경우는 SK가 지금 시즌 초반에 그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바뀐 공인구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 홈런 군단이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주춤했어요. 아, SK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빈타에 좀 고전하면서 두산한테 졌거든요. 루징 시리즈를 당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SK가 이제 시즌이 이제 한 40경기 이상 치르고 나니까 감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SK 지표가 굉장히 좋은 게 네. 5월 팀 타율 1위예요 SK. 그리고 홈런이 또 16개 제일 많이 쳤습니다 SK.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또 두산 못지않게 SK도 굉장히 선발진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KBO 리그에서 가장 선발진과 타선이 안정돼 있는 네. 두 팀이 만나는 그런 뭔가 뭐 가을 야구 승부처럼 진짜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근데 둘이 너무 비슷하니까 지금 네, 뭐 뒤떨어지는 거 없이 소름 돋네요 정말로. 네. 빨리 주말 왔으면 좋겠다. 일단 주중에 일단 삼성을 상대로 좀 예, 잘하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키워놓고? 인천으로. 예. 예. 삼성 상대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겠죠.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에서 그대로 주말로 넘어가서 다음 주까지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산 리포터니까 좀 주관적인 평가로 두산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SK와 아, SK 경기요? 네. 글쎄요. 선발진으로 봐서는 두산이 앞서긴 하는데 왜냐면 SK는 보니까 이제 하위 저쪽 토종 선발들이 나오니까 용병이 이제 한 명밖에 안 나오고 뭐 두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이용찬, 이영하고 여기는 박종훈, 문승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발진에서 조금 우위인데 근데 전혀 솔직히 예상 못하겠어요. 이거는 예. 근데 물론 뭐 두산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때 위닝이라 좀 해서 살짝 이제 요걸 계기로 다시 이제 그 작년에 네. 그 14.5경기차라는 네. 그 압도적인 네. 그 차이를 벌리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은 시선이 주목될 것 같아요 주말에. 맞습니다. 네. 정말로. 꿀잼 예약돼 SK 입장에서 또 여기서 또 해서 또 뭔가 앞서가고 싶을 거고 진짜 예, 진짜 치열할 거예요. 정말 피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말 SK와의 3연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뉴스를 좀 말해볼까요? 포커스 온 시간인데요. 바로 어제 정수빈 선수가 귀국을 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와 진짜 이 회복력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어요. 정말로요. 예. 이게 그 아지마 병원? 이지마 병원입니다. 예. 글씨가 악필이어가지고 이지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이거 회복력이 좋은 건가요? 여기 병원 이게 좋은 건가요? 일단 병원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알다 모든 야구 선수들이 어떤 네. 뼈에 이상이 생기면 다 가는 병원이에요. 사실 이지마 네. 요코하마에 있는 이지마 치료원이라고 여기 가면 다 나서 와요. 신기하게도 모든 선수가 다 여기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뭐 한 우리나라 병원에서 막 3개월 걸린다고 하면은 여기 가면 막 반으로 줄어요. 회복기 좀 약간 그런 병원인데. 또 그런 거 플러스 또 본인이 얼마나 또 뛰고 싶은 의지가 그렇죠. 또 결합돼가지고 이게 빠른 회복을 만들지 그렇죠. 않았나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또 치료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정수빈 선수 어제 귀국을 해가지고 오늘 선수단에 합류를 한 거죠. 네, 선수단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이제 경기에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더그아웃에서 이제 선수들 하는 거 보면서 동료 선수들 보면서 슬슬 실전 감각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수빈 선수. 정수빈 선수 오늘 와서 저거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구장 밖에 있는 그 응원 아, 그 포스트잇. 예, 그거 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아. 그거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포커스 온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 이번 주죠. 이번 주 경기 조금 이벤트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5월 14일 화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허슬 투데이입니다. 바로 오늘 그 특정 자리를 사시면은 함덕주 선수의 캐리커처 휠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짐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베테랑 스페셜 데이인데요. 그날 이제 권혁 선수의 메탈 열쇠고리가 좀 선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에는요, 퀸스데이예요. 그래서 그 특정 자리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베르난데스 선수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머그컵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자, 이렇게 팟캐스트 드론드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기사님 좀 어떠셨나요? 아, 네.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 처음이라서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나 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진행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옆에서 많이 좀 든든하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좀 팬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 녹화 방송이 좀 든든하긴 하죠. 아, 그렇죠. 거침이 없으셨는데 오늘.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열심히 또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여기 두런두런도 이제 기자님 로테이션이 있어요. 선발 로테이션. 아, 네. 그러면 제가 뭐 4선발인가? 지금으로서는 네. 4선발 예, 4선발. 부상 없이 쭉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5월 셋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